흥겨운 춤으로 이어지고 이야. 서로에게 섭섭했던 마음을 훌훌 털어내고 가족은 하나된 즐거움을 한껏 누려본다.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 끝 만남의 기쁨이 있었던 시간, 그리고 진정 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시간, 아셀의 첫 친정 나들이는 가족에게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. 아,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네요. 예. 공항에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는 아. 길이었는데, 그래도 처음으로 친정 가신 거 아니에요. 좋으셨죠? 엄마랑 다 봐서? 예. 힘들지만, 근데 우리 아기 잘 갔다 왔어요. 네. 아프지 말고. 아프지 않고. 예. 그래서 다 식구들, 다 친구들 보고 인사하고 너무 좋아요. 예. 네. 우리 사위는 어땠어요, 그래? 잘 갔다 왔죠. 예.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 모임 있으면 꼭 어르신들이 덕담을 하면서 꼭 보드카를 한 잔씩 주세요. 아우, 그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먹다 보니까 네. 아주 힘들었어요. 있는 내내 술을 드셨어요? 네. 아, 하루도 안 빠르고. 아니, 그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시다니. 얼마나 좋습니까? 한번 가셔야 되는데. 아, 참. 뭐, 가 있는 동안 굉장히 좋으셨겠지만,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? 제일 좋아요? 저는 여기서, 한국에서 찍고, 지금은 DVD에서 네. 보는 저는 제일 좋아요. 왜냐하면 저는 항상 엄마가 통화하면 아 엄마 저는 잘 살아요. 근데 엄마는 못 믿어요. 그래서 이거 엄마는 이거 보고 말했어요. 아 우리 아실 잘 살고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엄마 걱정 없어요. 그래요. 파이팅! 네. 행복하세요. 아, 네. 네, 오늘은 정말 모험심 강하고 도전정신 강한 아셀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. 네. 네,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도전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. 거기에 네. 그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가족의 사랑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? 물론이죠. 자, 다문화 시대 가족과 이웃의 가치를 생각하는 러비나 씨와 저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